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모로도 10배 더 맛있는 무생채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쪽파 랩뿌리를 준비하고 흰 부분은 잘게, 초록 부분은 길게 썰어주세요. 마늘 두 알은 바로 다져 사용합니다. 물을 보면 초록 부분과 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흰 부분은 매운맛이 강해 나물이나 국요리에 더욱 잘 어울려요. 반면 초록 부분은 단맛이 강해 무생채에 사용하면 맛이 더욱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을 사용하더라도 더 맛있는 무생채를 즐길 수 있어요. 초록 부분으로 무 3분의 1개 정도를 채 썰어 준비하세요. 양푼에 썰은 물을 넣으세요.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섞으세요. 먼저 단맛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천일염 한 스푼을 섞고 15분 정도 절이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골고루 절여 놓으세요. 절인 무채는 물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물기를 제대로 제거해야 양념장이 겉돌지 않아 맛있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물기를 제거하면 퍽퍽할 수 있으니 적당히 물기를 짜주세요. 이제 고춧가루 3스푼을 넣고 섞으세요. 미리 고춧가루 물을 들이면 무생채 색깔이 더욱 예쁘고 맛있어 보여요. 해당 재료를 양푼에 넣어줍니다. 간은 기호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세요. 살살 버무려주세요. 무의 초록 부분만 사용해 단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생채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친구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거쳐 만든 밥도둑 반찬 오이지 무침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이지 5개를 준비하세요. 전통 오이지로 무치면 더욱 맛있어요. 물에 한번 씻어줍니다.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세요. 얇게 오이를 썰어줍니다. 다시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씻은 오이지는 물에 20분 정도 담그세요. 그래야 오이지의 짠기가 빠져 간이 적당하게 맞는답니다. 쪽파 두 뿌리를 준비하세요. 송송 썰어 놓습니다. 마늘 두 알은 다져서 준비하세요. 배보자기를 미리 물에 적셔 놓으세요. 그래야 물기를 짤 때 보다 편하게 짤 수 있어요. 짠기를 뺀 오이지를 배보자기에 넣으세요. 물기를 적당하게 제거합니다. 너무 적게 빼면 무쳤을 때 질척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빼면 식감이 뻑뻑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물기 뺀 오이지를 양푼에 넣으세요. 해당 재료를 모두 넣어줍니다. 이렇게 물기를 짠 오이지는 식감이 아작아작해져 이 반찬 하나로도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모든 재료가 어우러지도록 살살 버무리세요. 오이지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무쳐 바로 먹을 수 있는 밥도둑 반찬이에요.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